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의 정석 1권 안에 들어가 있는 A15-라는 악보에 대한 강의인데요. 레미파솔이라는 멜로디를 가지고 응용하는 악보입니다. 그래서 이 악보 보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레미파솔, 우리가 기본에서 14에서 배웠다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박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쪼개보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하나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빰빰, 딴띵 이런 리듬인데요. 그 리듬 말고는 나머지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 줄 한 줄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틀리지 않게 연주해 주시고요. 두 번째 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요. 자, 여기에서는요. 투투투투티 텅깅 해줘야 되는 거 정확하게 따지 말고 투투투투 부드럽게 텅깅 해주시고요. 세 번째 마디에서 빠바바빔 따다다당 요 박자 완벽하게 될 때까지 그 부분 반복해서 연습하셔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줄은 다 텅깅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텅깅 정확하게 밀리지 않게 손가락이랑 텅깅이랑 정확하게 일치하게 해서 연습을 해주시고 그렇게 들리게 해서 연습을 해주세요. 마지막 부분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텅깅 해야 될 부분에 텅깅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텅깅 신경 써주시고 손가락 틀리지 않게 호흡 쭉쭉 내보내면서 연습해 주시면 15도 어렵지 않게 통과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악보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주문하셔서 받아보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